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 복음 전하는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빌립보서 1장 5절에서 6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류의 죄를 속죄하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며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하는 긴급한 소식입니다. 복음의 주체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처음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참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든 그 열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타납니다. 열매의 유무와 우리의 태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열매가 많이 나타났을 때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복음 사역의 본질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열매의 유무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 사역에 순종하는가입니다. 순종 복음 사역의 핵심. 복음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를 사하시고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입니다. 결론. 복음 사역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열매의 유무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교만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